이강철 감독의 귀국 인터뷰 때또 이게 네. 기자의 질문이 좀 있었어요. 네. 아, 뭐라 그랬죠? 아, 이거는 저는 처음에는 이 텍스트들 워딩 저는 이 다른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예, 예. 도착하자마자 저도 궁금하잖아요. 대표팀 도대체 뭐라고 했나 궁금해서 그냥 죄송한데 이 워딩만 봤다가 이 다음 질문에서 네. 이어서 감독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떠나셨잖아요. 빡쳤죠. 그렇죠, 그렇죠. 빡쳤죠. 예, 투수를 혹사시킨 것이 아니냐. 네네네. 라는 질문을 네. 했는데 이강철 감독이 묘한 그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멘트를 날렸어요. 그렇죠. 저는 이걸 못 봤다가 네. 나중에 집에서 저도 이렇게 쉬고 있다가 누가 영상을 보내줘서 아 이렇게까지 했었구나 해서 네. 정말 불에 기름에 기름이 반복되는 아, 그 현장에서도 그 아무래도 그 호주전부터 이미 꼬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강철 감독님 약간 좀 뭐 사람 타버려서 예민할 수가 거의 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속 그 우리 심기를 건드렸던 현지 기자들 일본 현지 기자들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저도 이 마지막 멘트에서는 왜 그 앞에서는 정말 좀 마음이 아플 정도로 다 내 탓이고 다 나만 욕해달 이렇게 하다 왜 마지막에 갑자기 발끈을 하셨는지 저희 지금 자막에 나옵니다만 질문이 뭐였냐면 투수 몇몇을 혹사시켰다는 논란이 있고 다른 팀에서 선수를 늦게 투입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한국 시리즈 때 투수 몇 명 쓰는지를 좀 알아보시고 할 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냥 떠났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아, 질문을 다시 보자면 투수 네. 몇 명 호사시켰다는 논란이 있었고 다른 팀에서 선수들 늦게 투입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이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를 또 질문을 또 뜯어보자면은 몇 명 혹사 논란은 뭐 원태 선수나 김원주 선수 이런 그렇죠. 예. 정찬호 선수 이런 선수들 한정이 있겠죠. 그리고 다른 팀에서 선수들 늦게 투입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뭐 비공식적으로 알려지지만 LG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로 알고 이거에 대한 대답을 바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감독님은 혹사라는 그 단어에 꽂혔죠. 그렇죠. 불쾌함을 네. 느낀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을 감... 뭐 이거는 뭐 그냥 저희끼리도 추측이지만은 이가철 감독은 뭐 강철 매직으로 유명했었고 또 그렇죠, 본인이 예. 또 투수 출신이고 맞아요. 투수 기용에 있어서는 본인이 이렇게 정말 다 그 다재다능하고 이런 걸 본인도 자부심 있고 인정도 받으신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사라고 하니까 뭐 말 못할 사정도 있었겠죠. 뭐 이런 점에서 이 투수 못 쓰고 저 투수 못 쓰고 저희가 봤을 때도 투수 쓸 수 있는 투수가 몇 명 없었습니다. 정말 상태가 너무 안 연습 경기만 해도 아 이 선수 못 쓰겠다 이렇게 거르고 나면은 없었거든요. 몇 명 없고. 몇 명 없고 또 일본전도 나왔다면 뭐 받고 이러니까 뭐 누굴 쓰겠나요? 네. 그렇죠. 계산이 다 안 떨어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발언 어쨌든 더 이 야구 팬들의 마음을 뒤돌 수밖에 없었던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제 탓이다 이렇게 하셔도 될 때 혹사는 그 단어가 네. 많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